본인 지금 집에서 놀아요? 지금 네. 응? 네. 뭐해 먹고 살려고? 지금 배우는 게 네일 아트 배우고 있어요. 네일 아트? 근데 본인이 끈기 없는 거 알죠?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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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뭔 결심을 하면 해. 완성을 못해. 미완성이 항상. 어? 진짜 가깝하다 인생. 어? 청춘은 계속 가고. 네가 역마살이 있어서 매여 있는 걸 하겠니? 못해. 어? 알면서 왜 시작했는데? 하나 따야 돼서. 따야 될 것 같아서? 아니 따야 돼가지고. 왜? 의무적으로. 의무적으로? 국가에서? 네. 뭐를 해야지 뭐가 나오니까. 네. 그죠. 어? 네. 어. 그러니까 이거 못 써먹는다는 얘기야. 네. 뭔 얘기인 줄 알지? 본인 역마살 있어서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. 그치? 네.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. 어? 또 본인의 인생에 노력을 안 하는데, 예? 뭐는 허황된 꿈 있잖아. 네. 이게 너무 많다, 잡다한 꿈이. 나는 뭐 먹고 살 것이냐. 혼자 막 고민만 하지 말고 좀 움직여라, 도움이 되는 거를. 어? 뭐 예를 들자면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본인 영업을 하면 좋겠는데, 영업이라는 거 자체는 내 영혼을 파는 거야. 어? 그러니까 못해. 예? 못한다고. 어? 그지? 네. 자신 없어? 맞아. 못해? 그럼 뭐 할 거냐? 매장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. 좀 움직임 있는 거. 그거는 조금 소질이 있어. 그냥 단순한 보여지는 거 물건을 파는 거. 어? 그런 거는 할 수 있어. 근데 부동산을 또 하라 그러려고 하니 둘러보니까 또 얘가 공부머리는 그닥 없네. 엉덩이를 붙이고 뭐를 하는 거를 별로 싫어해. 어? 책만 보면 자막으로 막. 못해. 예? 그러니 네가 뭐 나를 뭐 먹고 살까 물어보면 어? 이거는 네가 구술해 가지고 막 어떤 무당이 너 직업 섬겨 줄게. 너 구태라 그러면 내나 똥이나 고기나 사 드세요야. 어? 선생님이 저를 직업을 섬겨 준다고요? 아니요. 저 인간부터 돼야 돼요. 내 생각 구조부터가 바뀌어야 돼요. 놀고 먹는 게 너무 좋아요.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어? 사람들 모이면 신세 한탄만 하고 앉아있고 어? 내 서러움은 커지고 내 나이는 먹어가고 점을 봐도 시원치 않고 이 선생도 못 잡아줘 저 선생도 못 잡아주고 내 인생 못 들여다 보내 점 보내 못 보내 말도 존나 많고 어쩌자고 어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를 좀 쳐다보세요. 어? 어? 맞아가지고. 맞아가지고. 어? 여기서 자, 저 보세요.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황씨가 왔네. 너무 사랑해, 황씨를. 근데 있잖아. 어? 일단은 본인이, 어? 어? 뭐, 점 한두 번 받겠어? 난 내가 봤을 때 그냥 신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 것 같아. 아니에요? 볼 대로 봤어.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러잖아. 이 사람도 내 인생 못 들여다보고 저 지나고 보면 저 사람 말도 다 틀렸어. 뭐 된다며. 어? 나하고는 보내 못 보내 막 씹으러 까는 거는 아주 그냥 아유 그냥 1등이다 1등. 뒤돌아서서 존나 못 봐. 씨팔. 돈 아까 돈 날렸어. 야야야 어디 또 잘 본 데 없어? 막 이러는 성격이야 본인이. 아니야? 맞아. 근데 그들 점상에 앉아 있어도 있잖아. 나는 거짓말을 못 하겠다. 어? 어? 정신 차려. 점 맨날 봐봤자, 어? 뭔 소용 있는데? 어? 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. 또 어떤 무당은 또 이래요. 너보고 신가물이라고. 어? 아니야? 어? 그래서 신의 환란이 좀 많다고. 어? 근데 요즘은 무당이 넘쳐나잖아. 그치? 무당은 끈기 없으면 못하잖아. 그지? 고행이잖아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말로 풀어먹어야 되는 건 맞아. 돌아다니고 역마살 있는 건 맞아. 근데 딱 하나. 내가 그래도 석 3년 올해부터 33, 34, 35, 36까지 지금 내가 한 직장에서 있는다는 목표 하나.
월급이 적든 많든. 자, 물류센터도 괜찮아. 왜? 몸 움직임이 있어야 돼, 본인은. 응? 근데 너무 무리한 그거는 말고, 뭐 전화를 받는다는 업무나, 이렇게 뭐 재고 확인을 한다던가, 좀 돌아다니고 관리 좀 하고, 이런 직은 좀 괜찮아. 어? 그런 직종에 있어서 내가 조금 참아보자. 왜? 몸이 튼튼한 체질이 아니야, 원래. 약골로 태어나서 지금 현재도 허리가 아파, 어깨가 아파, 등짝이 아파. 이해했어요? 응. 소화 기능도 예민해. 예? 그래서 잘 체. 맞아요. 이해했어? 네. 어. 그래서 어디 가면은 너보고 신가물이란 말 너무 많이 해. 예? 근데 신은 받고 싶지는 않아. 아니야? 맞아. 어? 너 이 소리 안 들어봤어? 아니, 한 번 들어봤어. 어, 들어봤지? 아니. 어? 신가물이다. 어? 왜? 되는 일도 없고, 뭣도 없고, 근데 나는 허나. 신을 나중에 네가 받더라도 어? 석 3년은 네가 인간 세상 진짜 그래도 끈기 있게 예? 해보자. 집안에 신풍파 온 지는 오래됐고 네가 엄마 어? 너희들 때문에 너희 부모님들 애간장 녹는 것도 지금 맞다. 어? 이해했어? 너 지금 헤헤거리고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몰려다니고 막 이렇게 할지는 모르고 사진 칵칵칵칵 이렇게 찍고 다닐지는 모르겠으나 어? 어? 예? 네 가슴 속에 어? 네만 알고 있는 예? 어? 이 한스러움 있잖아. 어?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안 풀리나?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나? 근데다가 외모 콤플렉스도 있어요, 또. 어? 나한테 자신감이 없어. 어? 그러니까는 남자를 만나도 삐그덕거릴 것이고 남들처럼 시집을 가갖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. 너 지금 현재 그래. 아니야? 어? 너 궁금한 게 뭐 있어? 그냥 따라와서 그냥 전화 무료 점사 해가지고 보고 가면 땡이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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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를 하나라도 얻고 가야 될 거 아니야? 점을 보러 왔으면. 어? 자, 올해 서른, 작년 편탄치 않았어, 보니. 인간으로 머리 아파라. 어? 어? 직장을 들어가도 그만뒀어야 됐고. 어? 이해했어? 있는 돈도 까먹었어라, 얘야. 작년에. 예? 올해도 역시 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솔직히. 어? 웃고는 들어왔지만, 예? 여기는 진짜 답답해 뒤지겠어. 본인 다니는 점집 없어? 네. 어? 아니, 뭐라 그러지? 어, 본인이 딱 마음에 든 데가 있으면 한 군데 정해갖고 다녀. 어? 어? 그래서 내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, 그걸 고민을 조금 해봐. 이해했어? 응? 그냥 이 점집 저 점집 전 보고 다녀봐야 얻는 거는 하나도 없어. 돈만 아깝다 그래. 예? 안 물어본 거 아니고. 그치? 그 다음에 이 지금 동생분 있잖아? 동생분도 역시 마찬가지야. 어? 어? 직업의 환란이 너무 많아. 마음을 잡지를 못해. 얘 역시도. 아니에요? 맞아요. 어. 어? 이건 총체적인 난관이야, 지금 둘이. 어찌 보면. 응? 본인은 본인 뜻대로, 원하는 대로 지금 운전대를 내 인생이 잡았잖아. 이게 가지 않아. 자꾸 틀어져.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, 야, 차를 운전하려고 그러면 요즘 내비에다가 입력을 하고 운전하라고 가야 되잖아. 그럼 그쪽으로 향해야 돼. 근데 자꾸 옆길로 새 차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비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비대로 따라가지도 못해 네가. 맨날 기름만 소진하고 있는 거야. 이해했지? 네. 그러니까는 이게 막 자꾸 해. 에? 근데 점을 봐봐야 아무런 답이 없어. 무당들이. 그냥 될 거다. 이거 해라. 저거 해라. 이거 끝이야. 왜? 집안에 풀어줘야 되고 얽히고 설키고 한 게 너무 많고 어? 어? 그 다음에 부모가 있어도 어? 부모 덕이 없어. 어?
부모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스스로 내 형제간들이 그냥 독단적으로 독고다이로 막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자체가 어렸을 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펼쳐나가지를 못해. 예? 한편으로는 본인 원래 인천이에요. 친구들이 있고 뭣도 있고 막 아는 사람이 여기 있지만 때로는 인천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엄청 커요. 좋은 기억이 없어 본인이. 뒤돌아보면. 그러니까 본인이 애기같이 생겼고 막 해맑고 그러니까 그냥 막 평탄하게 살았을 것 같잖아. 어?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. 어? 그치? 어? 그래서 본인이 지금 최고 지금 고민한 건 내 직업이야. 어? 이게 잡히질 않으니까 이거 하다가 끊어지고 저거 하다가 끊어지고 이것저거 막 되기만 해. 내 거를 정말 찾지를 못했어.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? 근데 이 상태에서 점을 보러 막 다니잖아. 그럼 너 신가물이야. 없지 않아. 그러니까 신가물이야. 근데 신에서 봤을 때는 네가 도대체 얼만큼 네 삶에 노력을 해봤니? 얼마만큼 빌어봤니? 살려고. 이제는 네 나이가 서른 중반이다. 어? 정신을 좀 차려라. 솔직히 이 말도 나가면 어? 그냥 내 입만 아플까봐 하고 싶지는 않으나, 어? 근데 인데까지 점은 꽤나 봤대. 이해했어? 어머, 뭐,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을 마쳤어. 막, 이런 거는, 그래, 어? 무당이니까,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, 이 아이의 삶을 내다보지를 못했어. 뭐 먹고 살아야 되나? 드론 갔다가 하면 얼마 있다가 또 나와. 어? 지가 다니고 싶어도, 주위에서 흔들어서 나오든가. 잘리든가 자기가 해 못하겠다 하고 나와버려.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? 아니요. 혼자 살잖아. 애기. 애기랑. 응. 그러니까 내가 방황만 한다고. 내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제인데 나는. 응? 아니야? 맞아. 응. 먹고 사는 게 문제야 넌. 지금 당장 급급해. 근데 뭐가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무당이 보고 있으니 예? 내가 그냥 헛스윙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. 헛스윙. 계속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. 본인. 응? 아니에요? 맞아.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아, 맞아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. 지금 앞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. 머리가 지금 좀 하얘가지고. 왜 여기 들어왔는데 하얘? 좀 하얘. 풀리긴 풀릴까요? 제가. 내가 아까 답을 줬잖아. 일단 3년을. 좀... 3년은 본인이 엄청 노력해야 된다고. 지금 내가 여기가 쌓여있는 게 많아, 너무. 어? 내 뒤만 돌아보고 있는 거야, 계속. 내 지난 삶. 응? 맞아요. 그건 좀 있어. 아픈 기억. 어? 그것만 계속 하니까 혼자 있으면, 남들이 있을 때 웃고 있었는데, 혼자 있잖아. 그러면 혼자 천숙맞게 울어. 눈물이 나. 막막해서. 어? 근데 이 막막함을 점집이라도 풀어주지를 못해. 예? 너 될 거야. 뭐, 막 이런 얘기, 뭐, 그래, 되겠지. 노력하면. 이렇게 해봐. 저렇게 해봐. 말은 많은데, 정작 풀리는 건 하나도 없거든. 그게 답답하거든, 너는.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였을까. 먹고 사는 게 지금 진짜 답답한데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근데 나한테 맞는 게 없어. 또 내가 많이 남들처럼 배워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직이 아니야. 그러니 더 답답해. 예? 한 달 벌어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있어 지금. 버티기야. 아니에요? 맞아. 버티고 있어. 너무 막막해. 정부에서 뭐 지원 나온 거 뭐 한다고 뭐 껍죽껍죽 대봐. 시간만 가, 너. 어? 아니에요? 어? 시간만 가. 지금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고, 언니고, 동생이고, 조언한 거 있잖아. 싹 잊어먹어. 그들하고 발 맞춰서 네 인생 끼워 맞추지 마. 어? 나는 나야. 내가 지금 담아 못해. 나가서 내 새끼랑 먹고 살라 그러면 식당에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 게 엄마야.
답답해만 하지 말고, 야, 입주 청소라도 하고 다니겠다, 나 같으면.